이거 돌? 오케이. 오케이. 지난주에 어떤 아는 분께서 뭘 가지러 오셨다가 이거를 사다 주셨어요. 이거랑 다른 떡볶이랑 한국 과자랑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리고 볶음밥 만들었어요. 밀떡볶이 완성. 그동안 미뤄왔던 벤치 만들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네요. 정말 엄청 더워요.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이거를 조금 땅을 파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게 그렇게 깔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밤에 나오면 추워요. 여기 시멘트로다 이렇게 했네. 저기 꽃에 있어. 여기. 아, 거미줄 있어? 여기. 여기, 일로 와. 저기 거기 배 보이지? 왜? 거기 배 안 보여? 녹색 아니 아니 그 뒤에 안 보여? I can't see it. Yes, I can. Why you always 불이 켜져 있어서 그런가? 잡았어? 응. 프레잉 멘티스 뉴스 할래? 응. 아, 내 손 잡지 마, 무서워. 응. 알았어. 누구? 아, 네가 자꾸 괴롭히니까 무슨 수 도망가나 봐. 자, 우리 가자 백냐들은. 제가 저희 집 전기 요금이 그렇게 전에 살던 집에서 집에 비해서 많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쪽이 지금 깜깜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서쪽인데요.
그냥 서쪽은 벽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은 안방 그 옷장 쪽. 그래서 창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을 아무래도 좀 면적이 좀 작으니까 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뜨거워요, 벽이. 여기 서쪽이라서 계속 오후에 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만지면은 뜨거워요. 훈훈해요. 후끈후끈해요. 후끈 I know you're behind me. I'm not. Yes, you are.